차면은 그때 네. 2차 뒤풀이 가가지고 네. 그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아, 기분도 워낙 좋으셨고 예 맞게 네. 오랜만에 이렇게 욕도 나고 막 이렇게 격해지고 아, 네. 아니 그나저나 네. 왜 나랑 사돈 안 맺겠다 그러지 네? 나랑 왜 사돈 안 맺겠다 그러고 어우 내가 사돈 댁에 말릴 것 같아 아 일단 나도 얼굴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16개가 남았네 조금만 더 분발할게요 네, 네. 시작! 명수 씨하고 호통 배틀 하면 누가 이길까요? 제가요. 아, 기사 보니까 내 삶 자체가 뒤끝 장렬이던데 진짜 뒤끝 심하던가요? 아니요.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. 사랑해. 사랑해. 눈 커지면서 소리 지르는 거 한 번만 해주세요. 야! 해주세요. 야! 잘 안 씻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며칠 동안 안 씻으셨나요? 잘 씻어요.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면 안 해보면 분명 싫어할 텐데 뭐라고 잔소리 안 해요? 침묵이 더 무서워요. 같이 연기한 여배우 중에 제일 호흡이 잘 맞는 분은 누구예요? 아, 예, 최강희로 하죠. 작품을 결정할 때 제일 고려하는 점은 뭐예요? 감독. 눈가 주름 관리는 하시나요? 안 해요. 꽃거지 고왕 패션으로 등장해서 너무 놀라웠대요. 왜 그렇게 입었어요? 예, 거지 패션 좋아해요. 김성근 감독, 송혜 선생님 다음 게스트로 나온 것으로 부담감은 없나요? 아니요. 뭐 하나?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. 네. 빵 몇 주째 매달려 있는 겁니다. 네. 어쨌든 규칙은 규칙이니까 아, 이성규 씨가 뽑아서 읽어주시면 돼. 네. 이상한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빨간 딱지. 핑크색이라고 해주세요. 자, 읽어주시죠. 네. 성수 오라버니 네. 엉덩이를 치며 네. 엉덩이는 내가 짱이다. 아주 아주 크게 세 번만 외치세요. 아, 네. 치면서. 저기, 음악이 있는 게 낫겠죠? 무슨 음악을. 언제까지 엉덩이를 먹고 살아야 되는지. 엉덩이는 내가 짱이다! 엉덩이는 내가 짱이다! 엉덩이는 내가 짱이다! 자, 그럼 아까 시청자 질문 중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더 풀어볼까요?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. 예? 유독 부부 관련 질문이 많이 올라왔네요. 네. 첫 번째 질문은요, 이상균 씨가 보내주셨습니다. 이상균 씨, 예. 솔직히 아내 전혜진에 비해 내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죠? 아까? 아니요라고 대답하셨는데. 예, 그 제가 실은 대학 때 20대 때 가장 좋아하던 여배우가 저희 와이프예요. 그래서. 굉장히 그녀의 팬이었고 그녀 공연도 굉장히 좋아했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랑 지금 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예. 인생이 좀 힘드네요. 박살 커플이 아니 쌈다 커플로 유명하시다는데 아니 왜 그렇게 싸우시는 거죠? 아니 그게 뭐 그러니까 둘이 좀 감정 표현이 둘 다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솔직하고 즉각적인 반응? 즉각적인 반응. 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보통 무슨 일을 싸우세요?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그 모든 그 가정의 중심이 아이 위주다 보니까 문을 열 때 저희 집 현관문이 좀 삑 소리가 나요. 그냥 저녁 운동 갔다가 저녁 운동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얘기는 크게 못해요. 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표정도 에! 그러면 오! 이러는 거죠. 큰 소리 못 내요. 네, 네. 되게 짧아지고 네. 사실 약간 좀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혼자 저녁을 챙겨 먹는데 아,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? 하면서 밥 말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아, 이런 얘기하면 또 아, 괜찮아요. 저는 공감합니다. 네. 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공감하냐면 네. 저 그 얘기를 들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. 아, 네. 얘기해보세요. 그래가지고 혼자 그 육개장에 찬밥 덜어가지고 말아먹고 있는데 아, 찬밥. 기분이 네. 조금 그렇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근데 제 와이프가 그 과자를 좀 좋아해요. 자기 과자를 보호하고 싶은 그 욕망이 굉장히 큰데 네. 마트를 같이 가면 저는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너 뭐 애도 아니고 과자를 많이 사냐 이렇게 반대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과자가 집에 있으면 가끔 먹잖아요. 그쵸, 먹어야죠.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. 안 먹는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새우 과자를 내가 이렇게 몇 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내 거야 먹지 마! 그러는 거예요. 아니 그냥 제가 이게 아니 이 집에 대체 내 거는 뭔데?
네, 그래가지고 진짜 별거 아닌데 네. 갑자기 욱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집을 나갔죠. 집을 나갔어. 그리고 전략적으로 밖에서 조금 편하게 좀 술을 마시고 싶으면 네. 일단 진로로 나가요. 아~ 네. 그래야 전화가 안 돼요. 아~ 우리 참 비슷한 게 많네요. 네. 네, 네. 어쨌든 그럼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친구 같은 커플이라서 네. 티격태격 그런 모습도 네.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결혼 시점이 네. 하필이면 또 멜로 황태자로 주가를 쭉쭉 올리고 맞아요. 있을 맞아요. 이미지 타격에 전혀 신경이 안 쓰였나요? 그 이미지 타격보다 우리 둘이 더 소중하잖아요. 아. 그리고 결혼을 하실 때 또 쉽지 않은 그 발표를 하셨어요. 네. 네, 아까도 잠깐 나왔던 네. 얘기지만. 아,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네, 지금 전혜진 양 계속 5주에 아이가 있습니다. 몇 주차가 안 나기 때문에 허니문 베이비라고 무겨워도 되는 한국이거든요. 제가 그때가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날짜는 잡지 않았지만 언제로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. 네. 근데 덜컥 한 열흘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. 네. 약간은 당황도 했죠.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숨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었고 축복받은 일이고 축하를 받고 싶은 일이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네. 그리고 그 시기가 와이프한테 굉장히 건강이 중요한 시기니까 그렇죠, 네. 괜히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얘기 안 해가지고 눈치 보고 병원 다니면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. 네. 같이 저도 병원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도 많고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이성균 씨는 대부분 싱글로 하는 경우가 많죠? 아니요, 다 알고 이젠 다 알아요? 뭐 간장 셰프 같이 찍고 처음엔 좀 고민을 했죠. 근데 고민을 했는데 그때 와이프가 임신 8개월 만삭일 때였고 과연 좋을까 하다가 일단 CF고요. 네. 아니, 그리고 나중에 저희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 처음으로 가족이 동반해가지고 뭘 찍는 그렇죠.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, 그게 그러네요. 좋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. 예. 그 왜 파스타라는 드라마 하셨잖아요. 네네. 네. 그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그 광고가 붙었다고요. 예예예. 그러면 그 파스타라는 드라마를 보던 시청자분들의 환상은 바로 깨질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예. 뭐 저한테 간장은 소중하니까. 저한테 세탁기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따지면 저에게도 소주가 있습니다. 이성균 씨, 이쯤에 제가 뭘 예. 시키실 것 같으세요? 궁금한데요? 뭘까요? 또 미국 주문 아니겠지? 미국 주문 생각하고 우리 아내분께 영상 편지 한번 띄우시죠. 네. 아, 저기 보고 하면 되나요? 아, 여보, 애 재웠냐? 하여튼 뭐 1년 동안 애기 키운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 진짜 고마워. 많이 힘들었지. 근데 나도 힘들다.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며 오랫동안 잘 살아가자. 그리고 오늘 아마 좀 늦을 것 같아.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고 아무튼 사랑해. 아~ 아~ 네. 아~ 네, 이번 질문은 김예은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. 네. 루기 아빠 이성균 씨, 루기가 나중에 커서 누굴 더 닮았으면 좋겠나요? 와이프요. 아, 와이프. 왜요? 와이프가 웃는 게 굉장히 이쁘거든요. 와이프 웃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. 루기가 커가지고 웃는 모습이 사람들을 되게 기분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지금 얼굴은 아빠랑 엄마 중에 누굴 더 많이 닮았어요? 저희 아버지하고요. 장모님 닮았어요. 예?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진짜로 약간 좀. 오! 아, 예.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났는데 늙어 보인다는 말이죠? 다른 아이들과 뭐 이렇게 비교되게 이렇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으시죠? 아니, 굉장히
먹는 걸 잘 먹어요. 그래가지고 굉장히 씩씩해가지고 힘이 좀 넘치고 아직까지 아빠란 얘기는 못하고.